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것이 있죠. 제목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개를 훈련시키느냐,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나쁜 습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개의 잘못이 아니라 개의 보호자가 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삐뚤어진 청소년 뒤에는 반드시 삐뚤어지고 무책임한 부모들이 있듯이 나이 들어가면서 더 나은 인격과 품성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수양이 필요합니다. 나이 먹는다고 거저 인격과 품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한 개인으로서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 훌륭한 인격과 품성을 지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고전 읽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전을 읽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미숙하고 결점투성이냐? 우리들이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이 풍선과 같다고들 말합니다.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접촉면이 넓어지듯이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질문이 더 많은 법이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이 더 읽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면 할수록 더 높은 경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여전히 자신에게 미숙한 구석이 많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인격이고 품성이고 얘라 나는 모르겠다 무슨 소린지 이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로 이렇다면 나이 먹어서도 개차반으로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온갖 인간 군상들이 등장하고 우리들처럼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옛 사람들의 경험들이 녹아있는 고전을 통해 더 하나라도 배우고 싶은 열망을 풀어가는 거겠습니다. 더구나 고전 속에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스스로와 끊임없이 싸우고 성장해서 마침내 뜻을 이루고 마는 인물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이 맛에 고전을 읽고 또 읽는 거겠습니다. 이렇게 고전을 즐겨 읽고 반복해서 읽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은 인간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누구는 고전을 읽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는데 다른 누구는 같은 책을 읽고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전을 읽고 또 읽음에도 더 나은 인간이 되기는커녕 기본 인성마저 부족해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성공한 결과만 보고 그 과정은 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고전은 고전일 뿐 현실에 적용하기엔 무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좋은 뜻이기는 하지만 내 인생에 적용하기엔 손해보는 것 같아 꺼리기도 하죠. 이건 마치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아이들을 시들게 하는 대학 입시를 고치고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내 아이만은 일단 서울대에 들여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고전을 읽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때 옛 현인들의 이름께나 들먹이고 사자성어 써가면서 유식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다 보니 고전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만 사람은 나아지지 않는 것이죠. 고전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천하를 통일한 그 위대함 대신 나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역경을 뚫고 느린 걸음으로라도 세운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에 연마해야 할 큼직한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자고요. 마음 수양을 통해 그 돌멩이를 연마해 빛이 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될 순 없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인격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든 말입니다. 마음 수양으로 인격과 품성을 높이자는 것이 잘못이나 실수, 결점도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결점 많고 여전히 미숙한 사람임에도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올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약속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